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100일이 됐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일선 병원은 코로나19와의 전쟁터였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겠죠.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전사가 돼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서울시 서남병원 가정의학과 한건희 과장 연결해서 지난 100일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서울시 서남병원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서남병원이 공공병원인가요? 아, 네. 그 서남병원은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2011년도에 저희가 개원을 했고, 이제 서울시의 서남권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병원입니다. 아, 그래서 서남병원이군요. 네. 네. 그럼 여기가 원래 감염병 전담병원은 아니죠? 아, 어떤가요? 네. 그 네. 원래는 이제 여러 전문과 진료를 볼수 있는 종합병원이었는데요. 네. 이제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최고 단계로 올라가면서 그 코로나19를 전담하는 병원으로 올해 2월 20일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아, 2월 20일부터. 예. 그러면은 실례지만 과장님은 그 병원에서 오랫동안 계셨습니까? 저는 한 3년 정도 지금 돼가고 3년 정도. 있습니다. 갑자기 병원의 성격이 어떻게 보면 변한 건데요. 네. 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되고 나서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인가요? 일단은 그 일반 환자 진료는 하지는 않게 됐고요. 네. 예, 기존에 입원하셨던 환자분들은 전원 가시거나 이제 퇴원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의심 환자 선별 진료소, 그리고 네. 이제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해서 이제 입원 치료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건희 과장님께서는 감염병을 다룬 경험이 많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아, 많이까지는 아닌데요. 이제 2009년도 신종플루 발생 시에는 제가 이제 공중보건의사로 강원도에서 역학조사를 네네. 했었고요. 네네. 메르스 때는 이제 선별진료소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럼 많이 계신 거 아닌가요? 경험이 많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이제 아무리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도 사람이잖아요. 사실 이제 예. 코로나19 이런 병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를 다들 이제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두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어떠셨어요? 지난 100일을 이제 좀 돌아보신다면. 일단은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할 방법이 처음부터 만들어갔어야 됐기 때문에 좀 많이 그렇죠. 네. 걱정이 됐었고요. 두 네. 번째는 초기에 많이 이제 보고됐던 게 감염력이 매우 높은 데다가 네. 사망률도 초기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한 추세를 보였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때는 사실 조금 걱정을 좀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 뉴스 이제 보다 보면 음압 병실 이제 자료화면 등등 나오고 예. 의료진들이 방호복을 입고 중무장을 하고 들어가시잖아요. 아, 네네. 네. 과장님도 그 경험을 좀 하셨습니까? 이 병원에 계시면서. 네, 그 중무장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방호복을 단계별로 나누는데 네. 제일 높은 단계를 레벨 D라고 그러거든요. WH 등급으로는. 아, 예. 네. 근데 거기 그걸 착용하게 되면 이제 전신 보호복이랑 네. 고글도 쓰고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환자분을 직접 입원 환자분을 직접 뵐 때는 항상 이 모습을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 완전 무장처럼 저희들한테 보여가지고, 네, 그게 참 입고 걷는 게좀 복잡합니다. 예. 네, 이 방호복 입으면 기본적으로 땀이 엄청 나고 그냥 일하시는 분들도 땀이 나는데 이렇게 방호복까지 입으면 땀도 나고 이 사실 이 방호복을 벗는 과정에서 이제 최근에 확진 판정을 받은 명지병원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그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당연히 이런 그 입고 벗는 과정에서 노출될 가능성은 있기는 하고요. 저희도 이제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사실은 이게 이제 메르스 때도 방호복 관련해서 바이러스 노출된 보고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원칙적 방법은 이제 탈착이 과정을 정확히 수행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네. 없어서요. 일단은 위험은 노출되어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정확하게 최대한 수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0711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가족분들도 굉장히 걱정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진료 이후에 귀가하시는데도 부담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가족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죠, 당연히. 네네. 네, 그렇죠. 이제 가족분들이 걱정을 좀 하셔가지고 네. 이제 집에 갈 때는 당연히 이제 한번 뭐 샤워도 한다던가 뭐 점검을, 하고 네. 네, 한번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도 솔직히 초기에는 네. 초기에는 혹시 몰라서 이제 집에서도 마스크 며칠 쓰고 있었던 일도 아, 있었고요. 그렇군요. 네. 네. 가족들과 최대한 노출을 좀 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던 거군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좀 위험성이 있어서 예. 아, 다들 너무 힘든 지난 100일이 아니었나 싶은데 환자들 진료하는 과정에서 뭐 네. 매 순간이 힘들고 어려우셨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어떤 거셨을까요? 뭐 힘든 일도 있고 뭐 기쁜 일도 있고 이제 네네. 진료 볼땐다 그런 것 같은데요. 네네. 힘든 거는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 당연히 힘든데 특히나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이번 네. 기간이 길어지시는 분들이 네. 많이 이제 지쳐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이런 분들한테 특별히 해드릴 수 있는 뭐 약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네. 그냥 이제 하루하루 이제 면담하고 이러는 게좀 많이 저도 같이 정신적으로 좀 피곤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기혼하시는 분은 40일 동안 진짜 힘든 내색 하나 안 하고 버티신 분도 아, 있거든요. 그러세요? 네. 예, 맨날 대단하시네요. 네. 저희가 가면 오히려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고 이런 네. 분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억에 남는 분은 장애인 그 자제분이 있으셨던 어머님이 있으셨는데 네. 이분이 이제 30일 이렇게 40일 가까이 되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 이분 그렇군요. 퇴원하실 때가 진짜 기뻤던 것 같습니다. 아, 뭐라 하시던가요? 혹시 기억나세요? 뭐 감사하다고 하고 나시긴 하셨는데요. 이제 네. 언제 나가야 되냐고 언제 나가야 되냐고 계속 안타깝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힘들었던 것도 있고 보람도 있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코로나19와 가장 잘 싸운 나라로 지금 현재까지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100일 동안 사실 의료진들 노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텐데 지금 이런 외신들의 평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료진으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 이렇게 봐도 열심히 지금 노력하려고 하시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의료진들 사이에서 이걸 좀 이겨내겠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뭐 사실 뭐 저희도 열심히 하지만 다들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이런 평가를 다 같이 맞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네. 지금 확진자 수가 그래도 최근 들어서 하루 한 10명 안팎으로 꽤 줄었잖아요. 지금 많은 분, 지금 선한병원에 치료 중인 환자 수는 얼마나 감소를 좀 했습니까? 네네. 초기보다 한반 정도 감소됐고요. 아, 많았을 네네. 때는 예한 90명 정도까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추세가 계속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개인적으로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대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요즘 며칠 사이에 그 재확진자분들이 다시 입원하시는 아, 케이스가 좀 맞습니다. 증가됐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좀 요즘 많이 좀 걱정이 되고 있고요. 이제 뭐 연휴도 다가오고 해서 긴장은 사실은 전 의료진들은 아마 긴장을 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 좋아지긴 하겠지만 뭐손 씻기라든가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는 그래도 조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렇게 돼야지 확진자가 기대한 것만큼 늘지 않고, 아, 기대 그한 것만큼 늘진 않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야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이 없이 좀 종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선암병원에도 혹시 그 재확진 받은 환자분이 다시 오신 케이스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아직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요. 네. 이제 입원을 좀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근데 뭐 재확진하셨다고 증상이 더 악화되거나 이러진 않으시는데요. 네. 재확진자가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경각심을 요즘 좀더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재확진 받아서 다시 들어오신 그런 환자분들 보시면 네네. 예전에 그게 뭐 중증까지는 아니어도 경증 정도의 어떤 증상을 앓던 그런 분들이 아마 오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네네. 지금 보이는 현상들은 증상들은 어떤가요? 그 당시와 유사한가요? 아니면 좀 다른 양상을 보이나요? 일단은 그렇게 많게 입원하지 않으셔가지고요. 네네. 아예 확실하진 않지만, 현재까지 입원하신 분들을 보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거의 증상이 좀 없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바이러스는 검출되는데 예전처럼 막 아파하신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아, 그렇군요. 아,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걱정되는 상황이라서. 네. 그 선암병원 같은 경우는 그럼 언제쯤 원래대로 돌아갈 거로 기대하십니까? 일단 이상 추세가 되면은 빨라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병원은 아직까지 이제 감염병 전담 병원을 유지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마 당분간은요. 네. 예. 그 아마 서울시와 이제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서 저희는 아마 좀 순차적으로 그래도 조금 시간을 들여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0645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거 제일 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네. 조금 시원하게 조금 여행을 좀 다녀오고 여행이요. 싶은데요. 예. 근데 외국으로 나가기도 지금 외국 아유, 상황이 안 외국은 아니고 좋아서 국내 여행. 국내로 가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박진수님 문자 주셨는데요.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의료진 여러분, 모두 모두 고생하시고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하트를 세 개를 보내셨어요. 네. 너무 감사한데요. 아, 관련해서 생각이 난게 있는데, 이 덕분에 챌린지 응원 캠페인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잖아요. 혹시 과장님도 참여하셨습니까? 저는 못했고요. 근데 네. 얼마 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네. 어느 분이 좀 알려주셔가지고 보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조금 되게 너무너무 뭐랄까, 감동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감동적이죠. 네. 혹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제라도? 기회가 되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회가 되면, 네. 네, 참여하겠습니다. 네. 사진 찍고 저희한테도 좀 보내주시고요. 아, 5739번님, 방호복에 에어컨 달아드리고 싶네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제 더워지니까, 의료진 입장에선 여름이 가장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 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방호복도 덥고 그런데요. 네네.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안에 이제 산소발생기 같은 것도 착용을 하고 들어가야 되면 더 힘들긴 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병실은 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돼가지고 네. 그냥 의료진이 열심히 이겨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그 환자분들 상황에 맞게 온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의료진은 그걸 다 이제 감안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아마도 예.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지시네요. 네. 지금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아직 끝난 전쟁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더 우려스러운 상황. 좀 당부의 말씀 주시면 어떤가요? 네, 마지막으로.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그 아직은 긴장을 놓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랬으면 좋겠고 네. 지금 많이들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특히나 마스크 착용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계속 그거에 대한 그 논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마스크 착용의 효용성이라든가 뭐 어떤 네. 감염 전파에 대한 것도 계속 나오고 있고 손 네. 씻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거리 두기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100일 되는 날, 오늘 서울시 서남병원 가정의학과 한건희 과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병원 현장에는 지금 만나본 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매일 음압병실을 청소하는 청소 노동자 여러분, 그리고 병원 시설팀, 마스크를 비롯한 장비를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구매 물류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